8단 미션 오일 팬이 바뀌었다라고. 방열 핀의 숫자가 확실히 얘가 오일이 안 새서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8단 미션 오일이 팬이 바뀐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차량 점검을 했었는데, 점검하면서 미션 오일 팬이 이상한 디자인이 있길래 애프터 제품인가? 하고 봤더니 ZF사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온 미션 오일 팬을 지금 한번 까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볼트나 이런 구성품들은 동일하고, 미션 오일 팬이 여기에 주름이 전에 거보다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예뻐졌어요. 근데 가스켓이 되게 얇은 가스켓이 들어가요. 이게 예전에 기존에 6단 미션 오일 팬의 가스켓과 동일한 스타일의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이 가스켓의 신뢰도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작업하고 나서 누유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오일이 누유가 돼요. 이게 한번 눌리고 나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니까. 기존의 8단 팬은 여기가 가스켓이 두께가 이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조여도 잘 안 새는 구조였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잘 새지 않아요. 아주 오래되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오일이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 것 같아요. BMW가, 아니 이건 ZF가 만든 거지? 야, 이거 오일이 안 새서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BMW가 오일이 안 셀 리가 없는 차인데, 너무 안 새다 보니까 이거를 개량을 해달라고 ZF에 부탁을 했고, ZF는 좀 새는 재질로 만든 거 아닌가? 8만 킬로가 되면 미션 오일이, 기존의 6단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의 가스켓들은 누유가 항상 생겼기 때문에 누유로 인해서 미션 오일을 교환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8단은 누유가 없으니까 8만이 아니라 10만, 20만까지도 타시는 분들이 계셨고, 누유가 되면 무조건 교환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일부러 8만쯤 됐을 때 오일을 교환하게 하기 위한 계략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미션 오일 팬 바뀐 거 알고 있었어? 네, 어제 이제 바뀐 제거 처음 사용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 조립해보니까 조립할 때 그 뭐랄까 딱 가스켓이 딱 들어맞는 느낌은 개선된 게 느낌이 더 좋아. 좋아? 근데 좀 밑에 하판이 좀 약한 느낌? 내가 봤을 때는 네. 이거 한 8만 되면 살 것 같아. 이게 원래 6단 미션 팬이 이렇게 가스켓이 돼 있었잖아 이게. 그리고 8단은 얘가 두꺼웠단 말이야. 그래서 대충 조여도 안 샜었거든 8단은. 네. 토크고 뭐고 그냥 꽉꽉 조여도 안 샜었단 말이야 8단은. 근데 이런 구조는 잘못 조이면 누유가 항상 존재하게 되거든. 기존 거 가져가겠어요? 기존 거 있어? 얘 빼놓은 거. 아 빼놓은 거. 아 빼놓은 거 깨끗한가? 기름이 좀 묻어서 그렇지. 아 그래? 한번 보자고. 밑에 여기가 쳐보니까 퉁퉁 울리는 느낌이 약한 느낌 되게. 아 그래? 지금 일단은 밑에 판을 보면 이게 쓰던 오일 팬이라 깨끗하지 않은데, 이 방열 핀의 숫자가 확실히 얘가 더 많고 얘가 좀 적어요. 이게 좀 매끈하게 생겼고 얘가 좀 지저분하게 생겼죠. 방열 핀 미션 오일의 냉각을 위해서 원래 이게 있는 건데, 아 요게 아마 높이가 약간 더 높은 것 같은데? 비슷한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다 납품을 받은 건데, 여기 보면 가스켓이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스켓이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얘가 오일이 진짜 안 샜거든요. 여기가 두꺼워서 요 자리가. 얘네들은 요 플라스틱 부분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고무 가스켓을 더 이상 많이 눌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조이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 고무가 경화가 되면 오일이 무조건 누유가 된다고 봐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두툼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더, 신형보다는 조금 더 오일의 누유가 좀 더 오래 잡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8단은 미션 오일이 누유가 돼서 오일을 교환하는 경우가 6단보다는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서 아, 얘네들 오일팬 잘 만들었다, 이제 오일이 잘 안 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일을 3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8단 팬은 여기 보면 여기에 그 유압을 잡아주는 유압 어큐뮬레이터 자리를 약간 두툼하게 파놨죠. 이게 파놔서 여기에도 보면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골이 있어요. 이 자리가 어큐뮬레이터가 들어가는 자리라 아마 팬을 찌그러트려서 만들다 보니까 얘가 아마 용량을 더 늘려서 개선을 한 것 같아요. 자석을 여기 두 개씩 안 넣고 이게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얘도 그런가? 얘는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칸은 있는데 여기 한 칸이 안 들어가 있네요. 제 생각에는 이걸 팬을 만드는 김에 야, 이왕 만들려면 오일을 좀 세 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아이템으로 시작한 거 아닌가 싶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잘 살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아. 기존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